다음으로 오픈! 오늘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랄랄랄라. 어, 손님이다. 어서오세요. 오가탕으로입니다. 오가탕으로? 한번 먹어보지. 반갑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뭐 귤 한번 주세요. 귤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빨리 주세요. 나 지금 바쁘니까. 네, 금방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귤탕으로를 굴려봅니다. 후! 손님, 여기 있습니다. 맛있겠다. 자, 여기요. 4,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아, 다른 데보다 많이 싼 편인데. 말 대꾸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머지는 카드로 할게요. 네, 카드 받았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까? 맛 없기만 해버려. 뭐야? 막대기에 똥이 묻어 있잖아. 사장 나오라 그래. 여기 사장 누구야? 나와. 손님,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이시죠? 내가 탕후루를 먹다가 막대기에 똥이 묻은 걸 발견했네. 아, 참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내가 없는 말을 지어냈단 말이야? 이거 이거 똥 아니면 뭐냐고 이거? 아, 냄새. 아, 진짜. 아, 열받아. 손님, 이거 혹시 손님 손에 있는 점토 때문이 아닐까요? 아, 뭐라고? 그럼 이게 내 탓이라고 이 똥이? 아, 이게 무슨 나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고 난리야. 아, 내가 리뷰 엉망으로 써놓고 갈 거야. 알겠어? 동네 장사가 이래서 어려운 거야. 아, 손님 입맛에 맞춰야지. 아, 정말 기분 나빠. 아, 리뷰만은 제발 리뷰만은. 리뷰 망했다. 완전 이 집은 절대 가면 안 됨. 똥을 묻혀서 줌. 맛도 없어서 다 못 먹고 토할 뻔에 쓴 느낌표. 리뷰 올리기. 어? 어? 망했다. 리뷰 보고 아무도 안 올 거야. 손님들 다 끊겼네. 오키님들, 박세인이 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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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지옥인 거야? 박세인, 너는 못되게 굴어서 지옥에 왔다. 제가 뭐요? 저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가게에서 진상 부리고 거짓말로 나쁜 리뷰를 썼잖아.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 진짜. 안 되겠다. 미션을 주겠다. 미션? 그래, 미션을 통과하면 이 지옥에서 나가게 해주지. 지옥에서 나가게 해준다고요? 그럼 해야지. 미션이 뭔데요? 지옥 탕후루 가게의 주인이 되어 세 개의 탕후루를 모두 팔면 미션을 성공과 지옥에서 꺼내주지. 엄청난 선물을 주지. 우와, 엄청난 선물? 천국에서 주는 선물은 얼마나 좋을까? 좋아요, 저 할래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팔렴. 네, 천사님 감사합니다. 아, 만약 소원 들어주시는 거면 리뷰 지어주는 거면 좋겠다. 천사님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탕후루를 만들어가는 거야? 나 미치겠어! 박세인, 우리 가게에서 빌런 짓 하더니 결국 지옥 갔구나. 리뷰 쓴다 했을 때부터 지옥 가겠구나 했지. 이걸로 어떻게 탕후루를 만들라는 거야? 이건 마늘이지. 이건 고추, 이건 생강이야. 이게 뭐야? 지옥은 끔찍한 음식들로 탕후루를 만들라고 하고 있어. 아, 안 되겠다.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 여기 편안해 뭐. 아, 벌레잖아. 저리 가, 저리 가. 아, 빨리 이곳을 나가야 해.
탕으로 만들기, 탕으로 만들기. 아, 이게 뭐야, 마늘. 아, 다음 생각. 흑염이야. 홍고추라니. 홍고추 탕으로. 맛있게 먹으라 누가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 아, 진짜 끔찍하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탕후루를 만들어야 하다니. 이걸 근데 누구한테 팔지? 아. 오케이. 천국 탕후루에선 진짜 재밌고 맛있는 거 만든다? 뭐냐면 짜잔. 우와, 롤업 젤리랑 블랙 사파이어다. 귤탕후루도 만들 수 있겠어. 블랙 사파이어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처음 먹어봐. 맛있겠다, 키키키키키키. 그냥 한번 뜯어서 먹어보면 기대되는 블랙 사파이어 맛은? 엄청 셔! 약간 오렌지같이 신데? 아, 그래서 설탕 코팅하면 맛있는 거구나. 이 롤업 젤리랑 블랙 사파이어를 이용해서 탕후루를 만들 거야. 재밌겠지? 롤업 젤리를 펼쳐서. 우와, 향기 엄청 좋아. 이게 상큼한 향기나. 블랙 사파이어 하나를 올리고 감아주기. 오. 끝도 이렇게 해주고. 짜잔! 하나! 우와, 이거는 레인보우 컬러야. 감아주면. 오, 우와. 엄청 예쁜데? 오. 두 개. 빨간색도 롤업 젤리로 감아주고. 짜잔! 이제 꽃에 꽂아줄게요. 꽃에 꽂을 때는 조심. 슉. 슉. 세 번. 슉. 좋았어! 슈루룩. 우와. 이거 대박이다! 그냥 블랙 사파이어도. 우와. 우와, 엄청 잘 됐어. 너무 잘 만들었지, 키키키키오, 미키? 귤탕으로 살아라! 와,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는 탕후루들 정말 예쁘게 잘 됐어. 한번 부딪혀보면. 우와, 깨지는 것 봐! 너무 잘 됐다. 손님 오기 전에 한 입 먹어보면? 귤 먹어보면? 다 먹었고, 아, 이것도 다 먹고. 아, 이러다가 내가 다 먹겠네. 안 되겠다. 오가탕으로 오픈. 어서 오세요, 오가탕으로입니다. 오가탕으로 아세요? 아무도 안 오네. 배달이 오키 주문. 어, 주문 들어왔다. 배달이 오키 주문. 오, 계속 들어온다. 배달이 오키 주문. 좋았어, 포장해야지. 룰루랄라. 오케이, 포장해서.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허, 저쪽은 장사 잘 되잖아. 짜증나. 어? 룰루룰루루 헷 헷 뿔. 야, 양갈래. 박스잉, 넌 지옥에 무슨 일이냐? 헷. 나? 너는 어떻게 오게 됐는데?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가끔 거짓말을 쳐서 그래서 지옥에 오곤 했는데 오늘도 사소한 걸로 지옥에 오게 되었다. 헷. 그래? 너는 미션 같은 거 없어? 미션? 그런 건 없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해서 그냥 걷고 있었다. 근데 오는데 엄청 끔찍한 것들이 많아서 다시는 안 오고 싶다. 헷. 맞아, 여기 끔찍해. 나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어떻게 나가냐? 뿍. 내가 여기 있는 탕으로 다 팔면 나갈 수 있거든? 이거 봐, 먹음직스럽지? 이게 다 뭐야, 뿌! 마늘, 고추, 생강! 끔찍하다, 뿌! 이걸 다 팔아야 해! 야,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헷! 내가 여기 오다가 어떤 나쁜 애들한테 돈을 다 뺏겼거든? 근데 걔네한테 아무래도 복수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걔네한테 다시 가서 엄청 맛있는 게 있다고 할 테니까 너가 마늘이랑 생강탕으로 팔아라, 헷!
좋았어. 그럼 너가 하나만 사줘. 제발. 에, 나 돈 다 뺏겨서 지금 10원밖에 없다 해. 그럼 10원이라도 사가. 얼마든지 팔면 되는 거여서. 알겠다, 뿌. 네, 돈 받았습니다. 여기 홍고추요. 헷! 홍고추에 탕후루를 하니?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먹을 것 같은 이 탕후루를 뿌! 빨리 먹어줘. 그래야 너 나간단 말이야. 이 도전! 박세인, 내가 친구니까 먹어준다, 뿌. 친구,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 박세인, 나는 의리를 지켰다, 뿌. 이제 진정한 복수를 시작하지. 내 돈을 빼앗은 나쁜 지옥 인간. 헥! 부탁한다, 친구야. 배달이 오키 주문. 주문 들어오잖아. 배달이 오키 주문. 신나. 어서 포장해서 팔아야지. 장에서 손님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줘야지. 와, 저 다 팔았어요. 오늘 장사도 대 성공. 잘했네. 오늘 가게 운영하면서 뭐 느낀 게 있니? 탕후루는 맛있다. 또 재밌기도 한데 힘들기도 하고. 이제 걸어다니다가 주변의 음식점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꼈다니 좋은 경험한 것 같네. 다 팔았으니까 이제 천사가 선물을 줄게. 저기 천사님, 선물 대신 부탁이 있어요. 부탁? 그게 뭐니? 아까 박세인이 단 리뷰요. 그 리뷰 쥐어주실 수 있나요? 억울하기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안 올 것 같아요. 아, 걱정하지 마. 안 올라갔어. 리뷰가 안 올라갔어요? 그 전에 악마가 불렀더라고.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주는 선물은 짠! 전국 급식권. 우와, 신난다. 전국 급식 가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자.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탕으로 오기 대성공. 뭐?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탕후루지. 절대 가지 마셈. 마늘탕으로 생강탕으로는 정말 최악이었음. 그럴 거면 장사하지 마셈. 야, 너 나와 나랑 1대1로 붙어. 진짜 이렇게 댓글을 어디서 달고 난리야. 다 접었다. 휴. 아, 공부하기 싫어. 다시 유치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제발. 아,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 좋았어, 키키. 끼워, 미키. 어? 저건 뭐지? 이게 뭐지? 어? 자판기다. 이게 왜 우리 집에 있지? 유치원으로 돌아가길래. 이건 뭐지? 콩 박사님? 와, 재밌겠다, 키키. 끼워, 미키. 한번 눌러봐. 콩 박사님 재밌겠지? 콩 박사님이래, 콩 박사님. 하나, 둘, 셋. 오! 물에 나와! 하세요? 홍홍홍 홍홍홍 박사님을 아세요? 홍 박사님 아세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진짜네. 홍 박사님 노래 나오다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어? 유치원으로 돌아가기? 설마 이것도 되겠어? 불러볼까? 하나, 둘, 유치원에 온 걸 환영합니다. 와! 박수 세 번 시작.
너는 잘하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도장을 꼭 찍어줄 거야. 도장 내가 가질래. 누가 제일 예쁘게 앉아있나 한번 볼까. 모두들 예쁘게 앉아있네. 그래서 둘 다에게 도장을 줘야지. 와! 비키 하나 도장꼭. 어, 세니 하나 도장꼭. 재밌다. 선생님이랑 오늘은 천국 유치원에서 아주 재밌는 걸 할 거야. 재밌는 거 뭐예요? 입체 편지 만들어서 엄마에게 편지 쓰기. 우와! 오, 노잼. 어? 잘하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도장 주려고 했는데 세인이는 받기 싫나 보다. 너무 재밌겠다. 엄마한테 편지 뜨기. 그치? 선생님 따라서 한번 입체 편지 만들어 볼까? 네! 자, 밑에 조금만 남겨주고 반 접어주고. 자, 요만큼 남겼다. 뒤집어서 올려서 반 접어주고. 짜잔! 이렇게 완성됐죠?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릴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접은 다음에 멋진 선물 박스를 그려야지. 색칠해 줄 거야. 리본은 노란색으로 해야지. 짠! 선물 박스 완성! 이제 펴보면 짜라란! 이 안을 예쁘게 꾸며볼 거야. 그림은 어떤 걸 그려도 자유롭게 그리면 좋고, 이제 이 안에 엄마한테 예쁘게 편지를 써볼게요. 네! 엄마에게. 엄마. 자, 랑, 선생님! 랑 어떻게 떠요? 랑은 어떻게 쓰냐면, 리을 쓰고, 아 쓰고, 밑에 동그라미, 이게 랑이란다? 아, 랑, 해. 해. 요. 완성! 허! 난도 모르다니! 나는 5세 때 강그를 뗐지! 엄마, 이번 달 용돈이 밀렸답니다. 서둘러 주지 바랍니다. 선생님, 다 했어요! 저도 다 했어요! 둘 다 볼까? 네! 선생님, 이렇게 하트 있잖아요. 근데 저는 팔찌만 엄마한테, 엄마한테 편지 떠요. 아주 잘했네. 우리 비키 잘했죠? 모두들 박수. 자, 잘한 비키에게 도장을 줄게요. 와, 참 잘했어요. 비키 도장 두 개가 됐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인이 것도 한번 볼까? 네. 이거는 오렌지인데요. 펼치면 엄마한테 편지가 나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 밀렸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아, 엄마가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우리 다르게 써볼까? 선생님, 자고로 편지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으로 저는 목적에 부합하게 편지를 쓴 것 같은데요. 도장을 하나 주시지요. 그래? 하나 줄게. 세인이도 도장 꾹. 자, 그럼 이번에도 더 재밌는... 선생님, 저에게도 박수를 주셔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비키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네. 우리 열심히 해준 세인이에게도 박수. 와. 아우, 박수 받았다. 신나. 자, 그럼 우리 재밌는 노래 한번 불러보면. 하나, 둘, 셋. 나는 문어. 유치원의 문어. 꿈도 세상은 천국 문어가 될 수 있어. 유치원. 천국 도전.
받았어, 유노. 유치원 도장 받을 수 있어. 아, 그만. 아, 나는 꿈꾸는 문어. 재인아, 재인아. 어, 그래. 잘했어. 이제 신나는 간식 시간이야. 와, 신난다. 와. 자, 우리 간식 먹기 전에 뭐 해야죠? 간식 먹기 전에 신나서 박수. 와. 손을 먼저 씻고 오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먼저 간식을 줄 거야. 네.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거품에 나와도 손 씻기 재밌다. 손을 깨끗이 찢을 거야. 꾸득꾸득 찢을 거야. 재밌다. 재밌잖아. 재밌다, 재밌다. 다 찢었다. 재밌잖아. 재밌다. 선생님, 예전보다 큰일 났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재밌다고요. 세인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선생님, 거품이 너무 재밌어요. 아무리 재밌어도 그렇지, 아유. 자, 오늘의 천국 유치원 간식은 당근! 장난이고, 이건 선생님 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짠! 맛있는 간식을 먹는다. 우와, 간식이다! 와, 맛있겠다! 신난다! 와, 노릇젤리야! 우와, 젤리 펼치면 이렇게 돼! 우와, 먹어보면? 우와! 엄청 상큼하고 맛있어! 맛있잖아! 엄마, 드론 캔디다. 이거 그림 그린 거야? 팀바 파트, 알지? 내가 팀비 똑같이 그려볼게. 얼굴 그리고, 눈 그리고, 입 그리고, 뿔 그리면 끝! 우와, 완성했다, 완성! 이제 이거 먹으면. 우와, 팬도 먹는데. 엄청 달콤하고 시큼하고 맛있다. 딸기 통사탕. 요즘 통사탕 탕으로도 있다는데 나 먹어보고 싶다. 와. 여기 안에 동글동도 딸기 있잖아. 팝핀 캔디 뿌려도 먹어보면. 유치원 어땠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이 천국과 지옥 유치원에 갈 거예요. 왕, 지옥도 간데 무섭겠다, 왕. 나는 지옥 안 무서워. 그럼 세인이가 가야겠다. 안 돼요, 무서워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유치원.